이거는 여러분들 이름이 좀 되게 신기하죠? 루벤 샌드위치. 왜 루벤이지?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로젠젠의 새로운 짤막 컨텐츠. 바로 마비노기 속 요리를 비교하라. 간단합니다. 왜냐면 마비노기 속 요리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마비노기 속 음식들이 대체 현실에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마비노기 속 있는 음식 첫 번째 바로 감자 계란 샐러드입니다. 네, 출처는 오늘 텐도넷 마비노기 음식 커뮤니티 카페 네이버 카페 텐도넷에서 알려왔고요. 텐도넷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텐도넷 고맙습니다. 감자 계란 샐러드. 처음에 일단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보자마자 여러분 딱 알죠. 그냥 뭐 이거는 평소에 뭐 사라다빵 뭐 이런 데서 먹는 거 아닌가. 재료도 뭐 어렵진 않아요. 만들기도 뭐 감자, 삶은 감자 만들고 삶은 달걀 만들고 마요네즈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은근히 저 재료가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파트너한테 사 먹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게 삶은 감자 계란 샐러드 있을까요? 너무 쉽죠. 있죠, 당연히. 자,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네, 만개의 레시피 세농님의 네이버 블로그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실제 감자 계란 샐러드 사진이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봤어요. 먼저 이게 레시피 야미단지님의 영상입니다. 감자 계란 샌드위치. 감자를 으깬다. 감자랑 노른자랑 야채를 다 넣은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 듬뿍 넣으면은 감자 계란 샐러드 나오는데 만들긴 진짜 쉽다. 두 번째 음식도 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이제 이게 현실에서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은 마비노기 속에만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음식들을 슬슬 가져와 봤거든요. 자, 두 번째 음식은요, 딸기 생크림 크레이프입니다. 자, 만들어간 재료는 크레이프랑 밀가루 빵반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차차와 엘모의 감성 놀이터에 있는 딸기 생크림 크레페. 진짜 실제로 있는 음식이고요. 길거리에서 많이 팔죠, 여러분들. 이거 크레이프가 알고 보니까 크레페를 읽는 거더라. 크레페랑 같은 거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궁금해가 제가 부연 설명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왜 크레페냐? 프랑스 요리인데 얇게 구운 팬케이크의 일종이래. 한세 유튜버 한세님의 영상이고요. 밀가루를 이제 넣은 다음에 설설설설설설 이렇게 만들면은 반죽이 나온대요. 프라이팬에다가 이걸 부어서 마치 우리 부침개 해먹듯이, 간자전 해먹듯이 부으면 된다. 크림 바르고 빵 얹고 해가지고. 야, 이거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던데, 내 기억에. 이거. 자, 다음 거 뭘까요? 다음 건 여러분들 이겁니다. 라인슬링. 자세히 보시면은 라인산 진에다가 레몬주스 설탕? 그게 마비노기 세계관에서만 있는 그 음식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인슬링인데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진슬링. 칵테일 음료예요. 라임인가 레몬인가 올린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은근히 현실에 기반했습니다. 진슬링이라는 거를 이제 가져온 건데 이 진슬링 유래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슬링은 대충 술에다가 레몬, 기타 과즙을 넣고 탄산수를 넣은 게 롱드링크의 총칭이래요. 제일 유명한 게 싱가포르 슬링이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슬링보다 더 유명한 게 싱가포르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슬링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찾아서 와봤습니다. 자, 한번 쉐이커에 얼음, 진 45ml, 레몬 15ml, 체리 술 15ml 띄우고 오렌지와 체리 문대 뿌면 주문하신 조주 기능사 버전 싱가포르 슬링 나왔습니다. 도수가 그래도 좀 높을 텐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훅 갈 것 같다. 칵테일바 이런 데서 진짜. 다음 거는 음료수 뭐냐? 레드 선라이즈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은행 위스키. 아, 그냥 이것도 마비노기 세계에 있는 위스키잖아. 이게 진짜 현실에 있는 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네, 진짜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레드 선라이즈가 아니라 데킬라 선라이즈라고 불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데킬라를 베이스로 만드는 칵테일인데요. 이름의 뜻은 데킬라 마시고 난 숙취. 그래서 데킬라 베이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선라이즈니까 레드를 마시고 난 숙취.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게 데킬라 말고 보드카로 바꾸면 보드카 선라이즈래요. 소주를 넣으면 소주 선라이즈, 참이슬 넣으면 참이슬 선라이즈. 데킬라 45ml, 오렌지 주스 채워주고 석류 시럽 15ml 문대 뿌면 주문하신 조주 기능. 아, 되게 쉽구나. 다음 건요, 루벤 샌드위치. 이거는 여러분들 이름이 좀 되게 신기하죠. 루벤 샌드위치. 왜 루벤이지? 대체 루벤 샌드위치가 뭐지? 뭐 식빵에다 살라미에다 사워크라우트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루벤
다음 블로그 바다정원님의 영상 사진을 가져온데 루벤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고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짤 사진이랑 비교해보시면 진짜 똑같죠. 근데 한번 구운 샌드위치라고 해보니까 자 루벤 샌드위치가 뭔가 뭐 북미 구이 샌드위치래. 중요한 건 샌드위치 구웠다는 겁니다. 구이 샌드위치고요. 소금에 절인 쇠고기, 스위스 치즈, 소금 절인 양배추, 호밀빵을 만든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아 소금 절인 쇠고기에다가 소금 절인 양파에다가 양배추에다 넣은 거라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짤 것 같은데 아 한국에도 파는 사람 파는 데가 있나? 궁금해가 좀 쳤어요. 근데 있습니다. 샌드위치 맛집이라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왜 그래서 루벤 샌드위치가 왜 루벤인가? 뭐 루벤이란 지역이 있는 건가?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자 유래가 있습니다. 자 유래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리투아니아 출신 식료품 상인 루벤 케이라는 사람이 1920년에 뭐 포커 게임 장소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대. 그게 인기를 얻었대. 루벤이라는 아저씨가 그냥 아 나 오늘 심심한데 포커나 한번 치러 갈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포커 게임장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갔는데 그게 이제 다른 애들이 보고 오 야 그거 뭐야 What is that? 샌드위치 했는데 그냥 네가 가져온 루벤이 가져온 샌드위치라 해가지고 루벤 샌드위치라고 된 거 아닌가. 오늘 일단 가볍게 준비한 컨텐츠 요 정도고요. 오늘 이제 여기 나온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얼마나 먹어보시고 몇 개를 먹어봤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네요. 혹시 여기 중에서 드셔보신 게 있으시다면은 뭐 댓글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맛있게 먹어본 후기 한번 알려주시고요. 루벤 샌드위치 이거 맛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반!